와우.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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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기술 아니에요? 오. 렛츠 고. 나 이게 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저희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럼 여기 채팅창이 올라오면 뭐 누나가 이렇게 소통을 하셔도 되고. 아,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여기 또 오늘 코치 도와주실 와사비 누나라고. 아. 대리님 들어갑니다. 코치야, 코치. 대포 누나. 다 밀었다 여러분. 아 큰일 났다. 다 밀었다. 감 찾자. 푸시야 푸시만. 푸시 잡아요. 혼자 타보래. 오늘 타도는 불가능이에요. 혼자 타는 거. 이 카드에 전 세계 챔피언은 못 타요. 상체 세우고 상체. 상체 세우고 허리 세우고. 허리를 세워야지. 오케이. 푸시하고 테이크 발음이야. 그렇지. 오. 온다. 어 잘했어 근데. 아 근데 이거 그냥 재밌어요. 못해도 재밌어요. 이건 그냥 재밌어요. 푸시 테이크 발음이 나와요. 손질이야. 오. 지금 촬영하신 누나분이 진짜 잘해요. 아니, 영상 올린 거 봤거든요. 아니에요. 장난 아니에요. 깜짝 놀랐어요. 유원님 자세 좋다. 어, 자세 좋으신 것 같아요. 아, 유원님, 유원님. 아. 유원님, 유원님 자세 좋으시대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렇지. 오케이, 좋아. 현재 좋아졌어. 푸시하고 테이크 발음을 그렇지. 자세 내리고 자세 내리고 그렇지. 오케이. 오! 또 무릎 뺀다. 또 나가 멀쩡히로 나간다. 아 무릎을 너무 핀다. 여러분들 무릎을 좀 이렇게 굽히고 중심을 좀 낮춰야 됩니다. 아 근데 확실히 처음에 할 때보다 약간 막 좀 감이 잡혀요. 조금은 뭔가 아 이게 감각이 조금 어, 나 유튜브 맞네. 대룡남이에요. 어, 대룡남이죠. 구독 알아봐. 구독 좋아요 했어? 저 아저씨 유명한 유튜버야. 대룡남이라고. 구독 좋아요 했어? 제가 했습니다, 제가. 잘 보고 있어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요새 외근을 못 나가셔가지고. 아, 예, 예. 마트 가시던데? 예, 예, 마트 많이 가죠. 바로, 피씨. 자, 자세 다운. 다운, 다운. 오케이, 좋았어요. 아 이게 발이 한 방에 그 여기 딱 봐야 되는데 아 한 방에 거기 딱 못 짚으면 약간 좀 흔들려요. 아 그렇죠. 재밌어요? 네? 재밌어요? 어 재밌죠. 여러분들 그냥 물 안에만 있어도 재밌습니다. 서핑은 어디? 엉클 서프죠 여러분. 엉클 서프로 오세요 여러분들. 푸시하고 테이크 바로 무릎 다운. 그렇지. 오케이. 어 좋아 좋아. 아 방금 느낌 좋았어. 아 방금 딱 서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. 아 이게 여러분들 딱 이게 다리를 앞으로 끌고 가서 설 때 아 내가 요번에 이게 중심이 잡혔구나. 아 이게 넘어지겠구나 바로 와요. 아 근데 방금 그 설 때 딱 느낌 좋았어. 그렇지. 무릎 내리라고. 오케이. 오. 자세 이쁘다고 칭찬받았어요. 그래서 지금 정지 상태. 여러분들 간지가 중요해요. 뭐 실력은 나버리고 일단 인생샷 남겨야 되잖아.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. 자 유원씨 이쁘다 이쁘다. 아, 처음 하는 것 같지 않아요? 너무 잘하시는데?
조금만 진동시켜야죠. 에? 진동시켜야죠. 에? 왜? 너무 무서워. 너무 멀리 가는데 친구야. 여기 땀이 안 닿는 것 같아요. 여기 약간 좀 해. 아, 무서워. 여긴 괜찮아요. 어. 아, 여긴 이제 괜찮습니다. 이제 괜찮습니다.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있을 때도 이것만 잡고 있으면 아무 일 없어요. 유원님 너무 귀엽다고요? 유원님 너무 귀엽대요. 유원님 너무 귀엽죠, 그죠? 여러분들 누나 타는 거 보여드릴게요. 오, 누나 진짜 잘 타요. 전 영상을 봤어. 선수처럼 타요 진짜. 아, 허리를 저렇게 세워야 된다. 아, 근데 이 운동하면 허리 강화되겠다. 자세 차이 나죠. 그니까. 워워. 아. 오. 오, 방금 기술 아니에요? 오. 여러분들 방금 기술 들어갔습니다. 와. 아, 여러분들. 이 바닷가 라이프 좋지 않습니까? 이런 방송 너무 좋다고요? 오늘도 백남도 어제 그 저번에 첫 때 들어갈 때 와, 진짜 많이 빠졌어요. 엄청 빠졌어요, 형. 엄청 빠졌어요. 빠졌는데, 막 꼬꾸라지고 막 엉덩 방아 찍고 막. 많이 안 빠졌어요. 그때는 파도 힘이 더 좋았는데 그때 파도 갔으면 더 재밌었어요. 아. 아,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아, 이거 파도만 진짜 파도가 있고 파도를 잡을 줄 안다면 아, 혼자 타고 싶다 이거. 아, 계속 타게 되겠다. 아. 아, 근데 여러분들 하늘이 지금 너무 예뻐요. 하늘이. 하늘 보여 달라고요? 진짜 못 생겼다고요? 저 질투하는 거 아는데 너무 질투하지 마. 세 분 제가 찍어 드릴까요? 세 분 같이. 아, 그렇지. 이거를 옆에 이렇게 딱 세워두고, 이거 보드를 옆에 세우고, 보드를 딱 이렇게 잡고 찍어야 약간 프로 같아요. 그렇지. 아, 여러분들 오늘 하늘 색깔이 좋아가지고, 그냥 카메라 들이대면 그림입니다. 아, 인스타 협찬 좀 들어오겠는데. 근데 찍는 것도 진짜 부부로 찍어주신다. 동영상 찍다가 사진 찍다가 막 난리 났다. 와. 근데 이게 다 찍힐 수 있어. 이건 모델 포스. 와, 진짜 모델 같아. 인스타하세요? 인스타하세요? 인스타 사진 올리면 우리 협찬 이런 거 무슨 말도 되지 않아? 서서도 찍어요, 서서도.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. 세훈이 한번 찍어줄게. 세훈이가 찍는다. 뭐가 보고 나가세요. 저. 근데 제대로야, 여러분. 와, 이거 대박이다. 이거는 무조건 찍어야 된다. 와, 이거는. 아, 서핑 했으면 이런 사진 남겨야 돼요. 이따가 저도 몇 개 찍어주세요. 와. 아니야, 이거 잡. 아니야, 수정만 해. 아,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. 한 손으로. 아, 서핑보드가 크죠. 예. 배우 표정이다, 배우 표정. 와우. CF 같은데? 와. 아, 근데 진짜 CF 같다. 됐어, 찍으실 거예요? 네, 저 몇 개 찍죠. 네. 너무 멋있다. 그렇게. 앞에 보시고. 저쪽 바로 어떻게 해보세요? 이분들 뭐야? 쇼핑 뭐 운영하세요? 이쪽 손도 어떻게 해보세요? 보디빌더 하는 그런 느낌인데? 이런 보디빌더. 어디 보세요? 원삼. 괜찮다. 이제 좀 안아보세요. 사진. 가까이 가서. 네.
아 이거? 지금 알로 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좀 빼주세요. 얼굴이 약간 팔을 오케이 예.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여러분들 남는 건 사진입니다. 아, 오늘 처음 타신 분. 아 근데 엄청 잘 타셨어. 평소에는 서울에 거주하신 거야? 네. 왜 네 그래요? 아 여름에 양양 자주 놀러 와요. 많이 놀러 올게요. 아, 안 그래도 여기 친구분들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? 모르겠어요. 아, 일한다면서요 저기서? 네, 안 갔으면 좋겠어요. 아 뭐라고? 안 왔으면 좋겠어요. 왜요? 저랑 서울에 있었어. 아, 근데 봐야 돼요. 아, 아 절친이구나. 네. 아 그렇죠. 아, 친구가 머리 떨어져 있으면 열심히 배워서 서핑 트립 가자고요. 아, 저 발리 갈 겁니다. 저 올해 겨울에 발리 갈 겁니다. 저 서핑 배우셔가지고 서핑 트립 떠나야죠. 이게 수치가 다 떠요. 괜찮아. 떠요? 네. 아니 근데 제가 아까 테스트 해봤는데 안 떠는데. 뜨는 수트가 있는데 이게 네. 아마 얇으신 걸 거예요. 이게 네. 얘는 안 뜨더라고요. 아 그리고 그 웬만해서 이거 잡고 있으면 별일 없어요. 잡고 있으면 돼요. 이건 무조건 뜨거워. 나 이제 바다 안에서 살 거야. 그리고 아, 살 빠진 것 같거든요. 오늘 막 사람들 다 저보고 살 빠졌대요. 근데 살 빠진 게 저도 살짝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너무 좋아요. 아 이거 하면 살 빠져요. 그리고 양양이 있으면 살 빠지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여기 별로 먹을 게 없어요. 왜요? 술이 그렇게 많은데? 먹을 게 없다며. 아, 술만 먹어가지고는 살이 안 찌잖아요. 아, 안주거리 막 들어가야 이제 살이 찌는데 아, 여기 뭐 그냥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거 하다 보면 잘 안 챙겨 먹게 되고 아, 왜 힘들어서 예, 그렇죠. 운동하고 그러면 살 쭉쭉 빠져. 저 한 10kg 빼고 싶어요. 저 방송하면서 10kg 쪘거든요. 진짜요? 예. 1일 1식? 1일 1식 하고 있는데도 그 일식에 한 5끼 양을 먹어버려요. 아침 좀 잘 먹고 저녁을 거의 스모 선수처럼 먹어요. 스모 선수 너무 배고파. 겨우 진짜 집에 기어 들어가요. 일하고 기어 들어가서 막 스모 선수처럼 다 먹어요. 뭐 먹어요? 저 집에 들어가서? 고기, 밥. 아, 뭐 집에서 해서? 응. 와. 삼겹살. 아. 아 근데 저녁을 많이 먹으면 위험한데. 점심을 안 먹는 게. 어? 직장에서 점심 안 먹는다고요? 네. 그 어떻게 버텨요? 일할 때 배부른 느낌이 싫어가지고. 헐. 안 먹어서. 지금 직장 아 잠깐 지금 직장 생활 한지 얼마 됐어요? 저요? 아니, 한 4년? 4년 정도 된거 같아. 직장 생활 한지 4년 됐어요? 네. 몇 살이에요 지금? 92년생. 92년생, 네. 92년생이면 아 근데 어우, 직장 생활 하면서 식사 안 하시면 와 빡실 텐데. 근데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것도 드물거든요 사실. 모두가 놀래요. 어떻게 이렇게 살이 안 빠지냐고. 아 진짜 스모 선수 양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? 안 믿겠지만 실제로 거의 엄청 많이 먹어요. 아 뭐 어느 정도까지 먹어요? 제가 거의 뭐 삼겹살 한근. 네. 와우. 혼자. 600g? 네. 먹을 수 있어요. 한 길만. 소고기도 별로 안 좋아요. 삼겹살. 먹어요. 삼겹살. 와. 와 600g 빡신데. 남자도 힘든데. 저도 진짜 각 잡고 먹었을 때 저 1kg까지는 못 먹고 한 800g까지 먹어봤거든요. 네. 또 약간 물려서 그래요. 제로콜라 마시면서. 천천히 제로콜라 마시면서 먹어요. 제로콜라 마시면서요? 아. 쟤는 왜 안 왔어요? 진짜 배고파서 빨리 가고 싶어. 진짜 배고픈데. 진짜 그만 사진 찍고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! 밥 먹으러 가자! 아 근데 저 친구들 보면 네. 밥 안 먹는 친구들 같아요. 아 그러니까 짜증나요. 말랑깨기들 사이에서 막 수트들이 막 헐렁헐렁 하더라고요. 말도 안 돼요. 인간미가 없어. 그쵸. 아 저는 인간미가 없는 거지.